서울시가 일부 가격대 구간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립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에 동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늘 주택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반값 중개 수수료 권고안 그대로입니다. 매매 거래 시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최고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췄습니다.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8%에서 0.4%로 상한 요율이 낮아집니다. 예컨대 8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720만 원의 중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긴 하겠지만 당장 절반 수준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구간의 임대차 주택 거래 중74% 정도가 중개 수수료 0.3%에서 0.5%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시돼 바뀐 주택 중개 수수료율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중개 수수료 개편으로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